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종합국립대학교입니다.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총 모집 인원 2,443명 중 61.5%에 해당하는 1,502명을 수시전형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수시 모집의 주요한 특징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복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교생활 옥수화전형, 전공옥수화전형, 자기추천자전형, 그 다음에 고른기회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생활 옥수화전형하고 전공옥수화 자기추천자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우수화전형하고 작년에서는 1단계에서 교과부 성적으로 선배수를 뽑아서 2단계 서류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1단계, 2단계 없이 교과 성적이 60%, 그 다음에 서류가 40%에서 1단계로 모든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1단계에서 교과 성적으로 2단계 심사를 했는데 올해는 성적하고 학교 생활, 교과 서류 전형을 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이 조금 좀 떨어져도 서류 성적이 우수하면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공 우수자 전형은 모든 교과목이 다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그 전공에 관련된 교과목들 이공계의 경우는 수학하고 과학 과목, 그다음에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하고 영어 과목 좀 위주로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 추천자 전형은 전공 관련해서 꿈과 끼가 있고 열정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전공 우수자 전형과 자기 추천자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3배수로 뽑게 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있게 됩니다. 다음에 논술 전형은 이과의 경우 수학 두 문제, 물리 한 문제, 화학 한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물리 1, 화학 1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니까 논술 전형을 잘 준비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의 경우는 국어하고 사회에 관련된 세 개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실기 전형은 교과 성적만 갖고 1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실기 전형을 통해서 실기 10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입시관리팀장 최용렬입니다. 2015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의 입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하나와 학생부 종합전형 5개, 합하여 총 6개의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일반 학생 전형인데 학생부 80%와 면접 20%로 진행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KBU 인재전형이 있습니다. KBU 인재전형은 입사관 전형입니다. 학생부 60%와 면접 10%, 자기소개서 30%를 반영, 일괄합산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임교사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담임교사 추천 전형은 학생부 70%와 면접을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도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70%와 면접을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양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갈 것이고 전공 적성에 대한 질문이 하나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성에 대한 질문이 하나 나갈 것이고 수학 여건에 해당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소양에 대한 질문은 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용어에 맞춰서 기본 소양을 체크할 것입니다. 시사 상식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학과 적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사성에 관한 질문이 그동안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사성이 강한 질문을 대비할 때는 학과와 관련된 최근 1년 동안의 사회적 이슈를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인성에 대한 질문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학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계획입니다. 학업 계획은 1, 2, 3, 4학년 각각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부대학교는 그 올해 2015년도 입시에서 작년과 좀 틀려진 것이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작년까지 했던 입학 사정관제를 올해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그 성적보다는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그 전공 적합도를 판단을 해서 뽑을 수 있는 그런 그 면접과 자기 그 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60%를 적용하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롭게 부활한 지역인재 전형으로 저희 학교가 약 100명 정도를 충청 지역 인재들만 뽑는 것이 올해 새롭게 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20%의 면접 비율을 적용했던 부분을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는 면접 3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 중부대학. 우리 초등학교는 2015년도 입학 전형에서 수시에 90%를 모집을 합니다. 정시에서 10%밖에 모집을 안 하기 때문에 초당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수시에 지원을 해야만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모든 학과가 수시에서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가치관 또는 꿈, 끼 이것을 비교과 종합 전형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해야만이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입시에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마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된다는 것이고요. 한남대만의 특징은 일단 학생부 반영 방법에 있는데 학생부 반영 방법이 학년별 등급이 좋은 한 과목을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국어를 둘 다 들었을 때 등급이 잘 나온 하나만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설된 전형으로는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는 전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서대학교입니다. 한서대학교 수시 전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문계 고교 전형이 있고요. 100%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은 학생부 종합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학생부 플러스 면접 성적에 의해서 선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6개 학부에 51개 전공으로 이루어진 학교고요. 1992년도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저희 대학은 항공 특성화와 예술 특성화로 되어 있고 항공운항학과, 항공관광학과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전체적으로 80%의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항공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